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사죄, 죄자는 죄송합니다. 그런 뜻입니다. 여러분 잘 모시고 시간도 잘 맞추고 빈틈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.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덕분입니다. 여기에 계신 분 우리 이영우 단장님도 있고 아저 지휘자님도 있고 이연구 우리 총장님도 계시고 다 그럽니다만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덕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자는 감사합니다. 그 자입니다. 그래서 사제 덕감 다시 말하자면은 애정을 애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.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. 그리고 겸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.